안녕하세요. 부각재TV의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쉬어가기 두보의 시를 한 편 감상하고 갔으면 합니다. 제목이 모옥위추풍소파가인데요. 큰 제목을 보면 가을 폭풍이겠죠. 가을 태풍이겠죠. 먼저 제목에 이제 모옥위추풍소파, 제목 자체에 이제 문법을 좀 봐야 됩니다. 위, 에, 소, 비. 에이가 비에게 뭐뭐 되는 바가 되다. 피동형입니다. 그럼 여기서 모옥. 목이 뭐예요? 지붕을 띠로 이은 집입니다. 이형을 이제 옛날에 지푸로 했는데 집도 없어서 이제 모, 갈대나 무슨 억새지요. 억새로 집을 이으면 목이 위, 추풍. 소, 파. 여기까지가 이제 보세요. 목이 위, 에이, 소, 비. 그럼 어떻게 돼요? 목이 추풍에 의해 깨어지는 바가 되다. 무슨 뜻이에요? 목이 가을바람에 다 부서졌다. 이런 말 이제 중계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지금도 이 방법 씁니다. 위, 에이, 소, 비. 이건 지금도 사용하는 문법적인 내용입니다. 목이 추풍에 의해 깨어지는 바가 되다. 이렇게 해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띠집이, 가을바람에 의해서 다 깨어졌다. 이제 이런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이게 두보의 시 중에 아주 그 널리 알려진 시인데요. 이 시는 의외로 뭐 칠언절구, 칠언율시 뭐 이런 식 끝까지 않고 좀 다양하게 글자를 늘리고 주려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서사성이 아주 강하고요. 요거 하나로 무슨 뭐 어떤 소설도 쓸 수 있고 또 뭐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고 또 뭐 여기 있는 짧은 그 수필로도 쓸 수 있고 그럴 정도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두보는 시성이라고 일러졌으니까 이 성인입니다. 성인이라는 뜻은 뭐예요? 일반 백성이나 일반 사람들의 생활을 잘 보살펴 주는 것이고 유가적인 의미가 강하죠. 거기에 비해서 이백은 시성, 신선입니다. 그래서 적선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두보의 시와 이태백의 시는 완전히 구분되고 시대는 같지만 특히 성당 때 가장 뛰어난 도시인으로서 널리 알려졌던 것입니다. 이 모기추풍소파가는 이렇게 알려졌음에도 다른 데는 널리 실려있지가 않고요. 고문진보에 실려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두보시 중에 아주 백미라고 해서 외우고 그랬던 이 시입니다. 한번 먼저 원문을 보겠습니다. 8월 추고 풍노하니 권아 옥상의 삼중모로다. 모비 도강 쇠 강교하여 고자는 괴견 장림 초하고 하자는 표전 침당 요로다. 남천 군동이 기아 노무력하여 인능 대면 위조족하여 공연 포모 입죽 거로다. 순초 구조에 호부득하며 귀례 의장 자탄식이라. 악영 풍종 운 흑색인데 추천망막 향 혼희로다. 포금 단연 냉사천한데 교화는 아과 답리 리얼이로다. 상상 옥루 무간천이 우각 여마 미단절이라. 간천을 건처, 우리는 건처라고 했는데, 마르다 그럴 땐 간으로 좀 발음을 해요. 근데 우리도 뭐 건으로 발음하니까 건처라고 그래야 되겠죠. 자경상난에 소수면하여 장야 점습에 하유철고 참 대단합니다. 안득광하 천만가야 천만간하여 대비천하 한사 구하는 하면 풍우부동 아녀산이 있고 오호라 하시 안전에 도를 견차오기리요. 오려 독파 수동사라도 역조기로다.
茅屋为秋风所破歌，唐·杜甫。八月秋高风怒号，卷我屋上三重茅。茅飞渡江洒江郊，高者挂卷长林梢，下者飘转沉塘坳。南村群童欺我老无力，忍能对面为盗贼。公然抱茅入竹去，唇焦口燥呼不得，归来倚杖自叹息。俄顷风定云墨色，秋天漠漠向昏黑。不清多年冷似铁，娇儿恶卧踏里裂。床头屋漏无干处，雨脚如麻未断绝。自经丧乱少睡眠，长夜沾湿何由彻。安得广厦千万间，大庇天下寒士俱欢颜。风雨不动安如山。呜呼！何时眼前突兀现此屋，吾庐独破受冻死一族。자8월추고8월에8월이면9월입니다우리나라도요즘이제9월달되면은그태풍이가장많이온다고그래요8월말9월초에9월달에제일많이오는데뭐옛날에특히여러분들나이드신분할때사라오태풍같은경우에는정말로온나라가그냥쑥대밭이되고말았었죠저어릴때만해도그사라오에대한노래도있었고또한많은연평동가하는그가사에도한많은사라오사라오가원수로다는그런구절이있습니다조기를잡으러연평도에갔다가사라오를만나사라오태풍을만나서그냥천국으로간그런남편을기다리는아내의노래가바로그런노래인데요그만큼이제이우리나라는중국도아마이도보있을때는이8월그러니까9월입니다8월에이런폭풍이불었던것같아요특히나이건내륙인데이건도보가이제알록산의난을피해서저성도사천선성도완화계라고하는냇가에초막을짓고그아내하고겨우겨우이제그가난하게살아갈때그때당했던일을이제이렇게시로읊은건데모기추풍소파까지인데거기다가를붙였어요그러면집이추풍에의해서다깨어져버린것에대한노래그래서이걸노래로읊은거죠노래는시체의하나의그장르일뿐이지그걸뭐노래로불렀다이런뜻은아닙니다한번보겠습니다8월추고8월에하늘이높은데도풍노후에바람이그냥막울부짖을정도로휑휑불어요이제바람이먼저부는겁니다그권하옥상의삼중모로다권이건채권자인데옛날채권자는말다할때말권자와똑같습니다이권자이권자가원래말다는동사예요근데옛날은책을이렇게그간간이나죽간에만들어가지고목간에만들어가지고그걸둘둘말았거든요말아서들수있을만큼이한권입니다책을옛날에구분할때근데그거는데이동작은말지요그래서이게책이라는뜻도쓰이고말다는동사로도쓰인다그렇게보시면됩니다그럼권하옥상의삼중모예요내옥상의세겹으로이어놓은이형뭘로였어요집이아니고뭐예요갈대나억세죠그래서모자를쓴겁니다세겹으로이어놓은이형을말다뭐가바람이휙불면서이돌돌돌말려서날아가버리는거예요집이이제깨어지기시작하는겁니다그바람에의해서중자는아시다시피무겁다할때는쫑그다음몇겹그럴때는총그래서중국발음도다르죠그럼세겹이나됐이렇게얹어놨던지붕을이어놨던그걸이제바람이휙그냥말아가지고하늘로날려버린거예요모비도강쇠강겨하니근데그이형이모가이형이비나라서도강두부의집앞에이제완악의
강이겠죠, 강. 그 강을 건너가서, 하늘이 높이 날았으니까, 건너가서 쇠강교라, 강교회를, 강의 저쪽 교회, 남쪽 교회죠. 교회를 쇠, 빗자루 쓸듯이, 뭐 쓸듯이, 물 뿌리듯이, 휘,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굴러 가는 거예요. 땅을 뭐 쓸듯이 말이죠. 근데 고자는 이제 가벼워서 높이 날았던 놈, 이 형이 높이 날았던 놈은 괴, 걸릴 괴, 견, 덮어 씌울 견, 걸리고 덮어 씌워, 무엇을? 장림초를, 길이 이제 저쪽 길게 이제 그, 뭡니까, 숲이 있는데, 나무 숲을 쭉 쌓는 게 있겠죠. 자라는 곳이 있겠죠. 그 끝에 걸려요. 어떤 놈은 걸리고 어떤 놈은 그걸 덮어 씌우고. 아, 표현 참 잘했어요. 그 다음에 하자는, 낮, 무거워서 낮게 날면서 강만 겨우 건넌 그, 이 형 뭉치 있겠잖아요. 이 뭉치는 표전, 뱅글뱅글뱅글뱅글 돌아. 돌다가 침, 푹! 하고 빠져. 어디에? 당요에. 당은 구덩이 당자, 물구덩이 당자. 요는 움푹 파인, 요철할 때 이게 요자와 같습니다. 그럼 움푹 파인 그 구멍이나 못 같은데 쿡 쳐박혀. 아주 정말 사실적으로 엎었어요. 그죠? 그림으로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재현해서 비디오로 찍어도 아마 그대로 다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바람이 불어서 이제 생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형이 다 남쪽으로 강 건너가서 남쪽에 막 어디는 막 덮어 씌우고 어디는 막 굴러다니다 쿡 쳐박히고 이래 된 것을 남촌군동의 기아 노무력하야. 야,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쪽 남쪽이니까, 강 건너는 남쪽이니까. 남쪽 초원에 어린 아이 무리들이, 아이 무리들이. 얘들 뭐 좋아해요? 어린 아이들 뭐 좋아해요? 뭐 놀이나 장난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기아 노무력해. 내가 늙어서 힘이 없다는 것을 속여서. 아, 저 노인네. 예, 저 노인네 말이. 우리가 막 이거, 이 형 가지고 무슨 뭐, 소꿉 놀이 하려고 저 갔다 우리끼리 집 짓고 뭐, 우리 뭐 엄집 짓고 이래도 더 이상 어쩌지 못해. 저 늙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여기서. 인능대면 유도적이에요. 아, 이 참 표현이 이상합니다. 이는 부사를 쓸 땐 참아, 이렇게 되죠. 참아. 원래 우리말로는 참아 뒤에 부정사가 오는데, 부정사가 안 와도 그만입니다. 그러면, 동사는 참다인데 부사는 참아, 이런 뜻이에요. 참아, 능이 얼굴을 빤히 보면서도 도적질을 해. 도적과 같은 짓을 해. 어린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공연, 포모, 입주거예요. 공견하게, 공공연하게, 보란 듯이. 두 번, 이제 이때 강을 억지로 건너가서 그걸 찾아오려고. 이 두 번이니까 찾아오려고 그럽니다. 이태백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신나게 잘 날았다. 그래, 너하고 나하고 인연이 끊어졌나 보다. 자, 저쪽 강 건너가서 너들 잘 살아라. 잘 퍼져 썩어라. 이러고 말 것이 이태백인데, 두보 같은 데 그걸 또 억지로 찾아가요. 찾아가서 빤히 어린아이고 마치 얼굴을 대하고 있어, 애들하고. 그런데 응? 남천군동이 기아 노무력하여 인능대면 위도적하더니 공연 포모 입주과에 공공연하게 응? 할아버지 나 이거 가져가 응? 가져가 라고 공공연하게 그것을 껴안은 채 응? 그 죽속으로 대나무 숲속으로 숨어들 가져가 자기들끼리 거기서 응? 소꿉놀이하고 놀라고 순초구의 호부득이야. 그래서 순초, 순, 뭐예요? 입술 순자. 단순 호치 그러죠. 후, 예, 입술. 순초, 입술이 타도록. 구조, 입안이 바짝 마르도록. 어떻게 해요? 얘들아, 놔둬라. 이거 다시 가 씌워야 된다. 그럼 우리 집, 응? 이거 뭐 밤에 비다서 잠도 못 잔단다. 막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도 부득, 뿌다. 어쩔 수 없어요. 응? 어떻게 해낼 수가, 해낼 방법이 없어. 그래서 포기하고 귀래 의장 자탄색이라. 귀래,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제 집이라도 얼른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귀래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돌아왔어요? 나이가 많고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에 의지해서. 서서는 맹글을 먹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돌아오면서 자탄식이야. 스스로 탄식만 한 거예요. 아이고, 일을 어쩌고, 일을 어쩌고 이러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바람만 이제 이 문제를 읽혔어요. 근데 아경풍정 운흑색이야. 아는 잠깐 왔자. 경은 뭐 즈음경자니까
잠깐 즈음이 지나자 바람은 멈추더니 우흑색이, 이번엔 구름이 흑색으로 변해. 구름이 흑색으로 변한다는 건 뭐예요? 곧 폭우가 쏟아질 거라는 얘기죠. 추천망막 향오는 거야. 그래서 응? 가을 하늘은 막막해지더니 거기에 한낮도 아니고 어스름 저녁으로 변해. 오후입니다. 오후 늦게 드디어 이제 구름이 새까매지면서 비가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바람만 부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이제 잠자리 말은 해야죠. 애들하고 같이 사는데 포금단연 냉사철이야. 포, 배로 만든 금 이불, 좋은 비단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든 게 아니고 엉성한 배로 만들었어요. 그 어떻게 써요? 온기도 좋고 뭐 차갑겠죠, 그죠? 포금단연, 이것도 단연 긴 기간 동안 사용을 했어. 배이불도 긴 기간 동안 발현했어요. 그게 냉사철이야. 그 이불을 덮고 잘라 그래봐도 사, 마치 뭐뭐 같다, 철. 여러분 철 얼마나 차가운지 잘 모르시죠? 이건 우리는 겨울 돼본 사람은 시골 살 때 알 겁니다. 겨울 밖에서 겨우 찬물에 그냥 얼른 그냥 고양이 세수하고 들어간다고 그냥 얼른 문고리 딱 잡을 때예요. 쩍쩍 달라붙죠. 얼마나 차가워요. 포금단연 냉사철이야. 집안 형편이 이래요. 근데 교아, 아과, 담리열이야. 아, 이게 두 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까지 내세웠습니다. 교아. 자, 교아. 뭐예요? 교태스럽고, 상냥하고, 그 다음에 나긋나긋한 그런 아이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못된 아이들인데도. 왜? 자기 자식보다 이쁜 사람이, 이쁜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 교아.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 상대적으로 썼습니다. 이게 두보의 표현법입니다. 그렇게 예쁜 애들이면 악과 뭐예요? 잠버릇이 고약해. 잠잘 때 조용히 그냥 편하게 자니까 제가 잠잘 때 온통 발길질하고 그냥 거꾸로 놓았다, 바로 놓았다, 그냥 뒤집어 놓았다,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그런 잠버릇이야, 이 애들이. 그런 애들이면 또 뭐야? 교화라고 써요. 응? 교화, 교마. 아주 교태 잘 부리는 아이들이라는데. 참, 참, 이 뭐야? 대꾸가 아주 저기죠. 교화, 아과, 답. 이리얼이야. 이불을 밟고, 애들은 그렇잖아요. 이불 막 밟고, 그 다음에 막 발길질, 이불 속에서 발길질하고 해서 답리얼이야. 이불 속이 다 찢어졌어. 이불 속이 찢어졌는데 이불이 찢어진 게 아니고 이불 속이 찢어진 걸 보면 이불을 꿰매서 속에는 솜을 넣겠잖아요. 솜을 넣잖아요. 그 솜을 넣는 그 속까지 발을 집어넣어서 다 찢어진 거예요. 이런 친구입니다. 거기에다가 상상옹루 무건처, 무간처, 건처. 뭐 우리는 간과 건을 구분하지 않으니까 건처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중국은 깐하고 치엔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 상상, 상은 뭔가 하면 침상, 우리말로 침대. 우리는 일찍부터 이제 온돌 구조기 때문에 우리는 침대를 잘 안 썼죠. 그죠? 근데 중국은 침대 구조죠. 밑에 불을 떼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다 침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 침대마다, 침대마다 혹은 방 안에 있는 가구마다, 가구가 모든 가구들이 옥루. 지붕이 어떻게 돼요? 이형 다 날아갔으니까 비가 줄줄 새겠죠. 옥루 무간처야, 무건처야. 건조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다 비에 젖었다는 얘기죠. 무건처. 아. 그런데다가 우각 여마 위단절이야. 우각, 이것은 비의 달인데, 우각 비의 달이. 우리는 빗줄기 그러죠. 빗줄기가 마치 마와 같다. 우리는 이걸 장대 같은 빗줄기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마와 같다 했어요. 마. 마 아세요? 삼배. 대마초 할 때 마입니다. 여러분들 대마초는 이제 TV나 이런 데 봐서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는 저 영주, 안동, 뭐, 이쪽 지역에, 의성 이쪽 지역에는, 삼배를 많이 길렀고, 또 삼배를,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농업, 여러 활동 중에 아주 중요한 그 삼배 재배가 그랬습니다. 삼배를 그때 저도 많이 봤는데, 보통 키가 한 3m 정도, 뭐, 3m 거의 되죠. 3m 정도 자라요. 그걸 빽빽하게 심습니다. 심은 삼대가 이 새끼손가락만 한데, 이 손가락 곧게 쫙
척척 올라가죠, 그 속에. 아주 곱게 올라갑니다. 그 껍질을, 그럼 이제, 초여름, 초가을에 이제 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 그걸 다 베가지고 물에 담궈놓고, 그 다음에 옆에 있던 잎이고 이걸 다 떠온 다음에 그 껍질을 벗겨요. 껍질을 벗겨. 벗겨서 그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찐 다음에 걸어놨다가, 빨래철에 걸어놨다가, 하나씩 해가지고 그, 다시 그 밖에 있는 얇은 껍질, 그걸 다 벗겨져 무릎에 대고. 그래서 아주머니들은 그 이 무릎이 다 깨지고 이럴 정도예요. 그게 이제 삶 다듬는 이제 방법입니다. 거기서 이제 실을 뽑아가지고 그걸, 자한 다음에 그걸로 배틀에다 짜는 것이 이게 삶배입니다. 지금은 무슨 뭐 대마초 때문에 그걸 기를 수도 없고 또 기른다 할지라도 그걸 이제 허가를 맡아서 나중에 수확할 때 다 적어도 이게 맙니다. 그래서 아주 곱게 자라요. 곱게 자라서 저쪽에서 한 3m 생각해 보세요. 그걸 껍질을 벗기면 하얀 대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똑바로 잘 자란다라는 걸 순자는 모르겠어요. 이 봉자입니다. 쑥봉자. 봉생마중이면 불부 이직. 이는 다른 데는 자라고도 되었습니다. 교육 환경론을 주장하면서 얘기를 했지요. 봉, 쑥봉자입니다. 쑥. 쑥 아십니까? 쑥을 하나만 자라면 쑥이 그냥 옆으로 이렇게 퍼져요. 이렇게. 그래서 마구 흩어져 퍼진 것을 이 봉자를 씁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균양가에 쑥대머리 있죠? 이 머리가 쑥처럼 이렇게 마구 퍼져서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린 그 쑥대머리라고 그러죠. 그렇게 쑥같이 그렇게 마구 퍼지는 것도 이 산밭 가운데에 나면은 왜? 옆에가 다 쭉쭉 자라잖아요. 그죠? 그 소위 나면 자기도 어떻게 자라야 돼요? 햇빛을 보려니까 쭉 곱게만 자라죠. 곱게 위로만. 이게 뭐하거든요? 교육 환경. 그래 불부이직이야. 똑바로 자라라고 붙들어 주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가 똑바로 자라게 됐다. 곱게 자라게 됐다. 그래서 순자기 이거는 교육 환경론을 주장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그게 이제 삼배입니다. 그다음에 그걸 아까 얘기대로 이제 껍질을 벗겨서 위를 묶어요. 묶어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요걸 뭐라 그러냐면 삼단이랍니다. 삼을 묶은 단. 한 단, 두 단 할 때. 그래서 여자들, 처녀들 옛날에 머리 해가지고 쭉 뒤로 늘렸을 때 그걸 삼단 같은 머리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는 어쩌거나 삼대가 그 아까 얘기를 이 삼대가 저게 3m 정도 되니까 얼마나 길고 곧습니까? 굵기는 이 손가락 새끼 손가락보다 조금 가거나 조금 약하거나 이래요. 비가 어떻게 내린다고요? 그 굵기로 쏟아 내린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장대 같은 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국은 이 마와 같은 삼줄기와 같은 그런 비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각 비의 다리가 빗다리가 글쎄 비의 다리 표현이 참 멋져요, 그죠? 비의 다리가 마치 삼대 같이 그렇게 내리면서도 그렇게 뭐 강하고 폭으로 쏟아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다음 뭐예요? 미단절이야. 아 끊어지지 않고 막 들었다 쏟아 붙네. 태풍이 오는 비지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경상난 소수면이야. 상난을 겪은 이후로부터 자는 뭐뭐로부터 상 이를 상자 죽는 거죠. 그다음에 란 알록산의 난이죠. 이 난을 겪음으로부터 소는 이제 줄어들었다 형용사죠. 혹은 줄어들었다 동사지요. 뭐가 수면이 나이 들면 수면이 저절로 줄어드는데 자기 젊을 때 하도 세상에 험난한 꼴을 다 보고 자라서 잠을 제대로 못 자. 수면이 시간이 줄어들었어. 나이 들면 수면 시간 줄어드는 것 둘째치고 여기 또 더 줄어들었어요. 그럼 잠시라도 눈을 붙여서 푹 자고 얼른 일어나야 몸이 개운할 텐데 이렇게 수면이 줄어들었으니 장야 점습에 하유철고. 이제 가을이니까 밤도 길어요. 그러니까 장야 긴 밤에 점습. 점습. 모든 것이 다 젖었으니 하유철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철야를 앓고 이걸 보냈고 뚫을 철저니까 이 밤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응? 줘서 잠도 못 자고 응?
또 거기 수명까지 줄어들었으니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데 그 환경 자체도 온통 다 젖고 캄캄한 밤이요. 어디 기댈데도 없고 온기도 없고 어떻게 보내겠느냐. 응? 여기까지만 썼으면은 두보의 시로 끝났어요. 사실은 시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없습니다. 근데 뒤에 두 줄을이나 더 붙였어요. 이걸 뒷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아, 이게 서사성을 너무 강하게 했고, 그 다음에, 예, 육아적인 어떤 근심을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실제로 시에는 이게 맞지 않다. 여기서 끝났어야 하는 거다, 시는. 그랬으면 모기 수풍소파가의 이 절박함을 아주 읊고도 다 남은 것이다 했는데, 뒤에다 두 줄을 더 넣었습니다. 뭘 더 넣었나 보세요. 안득 광하천만 가나요. 아는 어찌한쩌 의문사입니다. 어찌 무엇을 얻어서 이렇게 합니다. 광하천만간을 얻어서, 광은 넓은 과자, 하는 우리말로 건물, 빌딩을 한 중국어로는 샤란다, 샤, 따샤. 이 하자가 빌딩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큰, 그게 큰 건물이죠, 뭐. 넓고 큰 건물, 그것도 천만 칸이나 되는 아주 큰 건축물이죠. 어? 그런 걸 얻어서 대비천하 한사 구하는 거. 크게 비 감싸다 보호해주다 막아주다 크게 막아주다 누구를? 천하의 한사들을, 천하의 추위에 떠는 선비들, 나라의 도움도 못 받고 이웃들 도움도 못 받고 또 사니까 지는 지대로 배운 것도 있고 똑똑하긴 하는데 세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그런 선비들, 춥게 사는 선비들, 그런 선비들을 크게 비 감싸고 보호해 주어. 구 환안하야. 구는 함께, 너와 나와 함께입니다. 함께 환안. 아, 편안하다, 신난다 하는 얼굴 표정. 그렇게 해서 풍우부동 안여산이리요.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전혀 동요하지 않기가 마치 산과 같은 그런 것을 하나 얻어볼고. 누가? 두보의 기원이. 하, 참, 오호라.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끝났어야 되긴 또 붙여놨어요. 오호라, 아하. 하시 안전 도로를 견차옵길요. 그 어느 때나 눈앞에 도로를 처분 연면한 거 금방 아실 겁니다. 돌, 올, 올, 올. 도로를 우뚝하게 말입니다. 어느 때나 눈앞에 우뚝하게 이런 집을 볼 수 있을 것. 이건 내 마음대로 내 집이야 하고 볼 수 있을 거. 그렇게 되면 오려 독파수 동사라도 역정이라. 우리 집은, 우리 집만 홀로 다 파괴되어서 수 동사, 얼어 죽는 것을 입는다 해도, 얼어 죽는 것을 당한다 해도 역족이라. 역시 만족하련만. 좀 그렇죠. 맨 끝에 두 줄은 뭐예요? 자기 염원을 밝혔는데 좀 글쎄 이거 시의 기분은 안 나죠 오히려. 그래서 맨 끝에 두 줄은 서사성의 끝까지 가기 위한, 또 자기 염원을 담기 위한, 또 하나는 육아적인 보호 개념 이런 걸 넣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보면 뒤에 이제 이걸 비평한 학자들은 이런 시는 송시를 열어주었다, 송대시를 열어주었다. 다음에 송대시가 나올 때, 그럼 당시와 송시는 어떻게 다른가? 당시는 서정성, 또 경물성, 이게 위주입니다. 그냥 자기가 보고 느끼고 아름답고 한 것들을 그냥 아름답게 읊어내고 아주 천철살인의 그런 표현으로 읊어내는 그런 데 능한 것이 이제 당시예요. 시 중에 아주 뛰어나죠. 근데 송시는 어떠냐? 송대도 시가 어떻게 변했느냐? 설리시로 바뀌었어요. 설리시. 이 시를 설명하는 시. 그래서 교훈적이고 이 시는 이렇다라는 걸 시로 읊었어요. 특히 송대 성리학자들의 시는 거의가 다 이 설리시입니다. 그럼 그 시를 읽고 나면 뭐예요? 아, 이게 교훈적이네. 또 시를 쓴 사람 뭐예요? 아, 이것이
이런 이치니까 너 어떻게 알아?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해라. 이런 권유형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송씨입니다. 그래서 송씨가 당시보다 숫자는 많지만, 송씨가 숫자가 더 많아요. 많은데 당시에 뒤지는 것은, 당시는 순수한 씨의 아름다움을 읊은 것이 많은 데 비해서 송씨는 거기가 다 뭐예요? 저거다. 교훈적이고 선리시다. 이치를 담았다. 여러분, 주자에. 여러분들, 우성이라는 씨 아시죠? 뭐 있습니까? 유명한 그, 소년이노 항난성하니, 뭐예요? 일촌광음이 불가경이라. 그다음 뭐예요? 미각지당 춘초몽에 계전오엽이 이추성이라. 어떻게 돼 있어요?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나니, 일촌광음인들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연못가에 푸른 잔디 봄꿈 깨지 않은 새에, 계전 저뜰 옆에 있는 오동나무에 벌써 뭐예요? 가을 소리 들리나니. 이게 서정시 경물씨입니까? 아니죠. 뭐예요? 시간 가는 게 저렇게 빠르단다. 그러니 너 지금 공부하는 놈은 나중에 공부를 나중에 아주 허당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그렇죠. 6.2에 무슨 일학시라든지, 그다음에 소강절에 무슨 뭐 시, 이걸 그대로 읊어온 우리나라도 고려하고 조선 초기까지는 그래도 이 당시 풍향이 많았는데, 후기에 오면은 후기에 이 학자들, 예를 들면 뭐 퇴계시 같은 경우 보세요. 거기가 설리시예요. 이치를 담은 시들입니다. 그래서 서사시와 이런 이치를 담은 시를 열어준 것이 바로 이 시다 그랬는데, 글쎄요. 한번 두시원을 좋아하니까 두시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듣고만 계세요. 8월에 가살 하늘이 높고 바람이 노하여 우르나니, 우나니 말이야. 내집 우윗 세발 띠를 걷어버리나다. 거두어버린다 말이야. 높이 난, 띠 날아서, 띠가 날아서, 가람을 건너, 강을 건너, 가람 매해 뿌려대, 뿌려지대. 높이 난 것은 긴, 높이 난긴 숲을 그때 걸렸고, 낮가운인, 낮게 난 거죠. 낮가운인 부려 올마가 못 우묵한데 잠기뒀다. 남력 마살 모든 아해 내의 늙어 힘 없음을 기롱하야. 차마 능히 낯을 대하여서 일번나다. 낯을 바로 대하면서, 그런데. 번득이 띠를 안아서 대서리로 들어가거늘. 입시 우리 말하며 입이 말하도록 부르다가 못하라, 못하도다. 돌아와 막대 지어서 내 탄식하다니. 아니한데 더대 바람이 긋고 구름이 먹빛 같더니, 가살 하늘이 아닥아닥하여 낮에란 말은 저녁에 이 말입니다. 어두움이 향하도다. 배 니불이 배로 짠 니불인 말입니다. 여러 해를 냉홈이 쇠 같하니, 이르이 노난 아해 아니 환히 누워, 안할 밟아서 미어버리도다. 미어 움직였단 말이에요. 동이란 말이에요. 임상마다, 침대마다 말이죠. 집이 세워서 마란 따위 없으니, 마란 곳이 없으니, 빛발이 삼낮 같아야 긋디 아니하도다. 그치지 아니하도다. 상난 대음으로부터 좌우로움이 적으니, 좌우로움이, 졸음이, 잠자는 것이 줄어들었으니, 긴 밤에 젖었음을 어느 줄로 삼아 차려노, 다 뚫고 지나가려네 말이죠. 어때 넓은 집 천만간을 얻어 천하에 차운 사람을 키 그늘어, 키 모두를 다 거느려서 다 기쁜 낯으로 해서 바람과 비에 미디 아니하여 편안함이 매 같게 하려뇨. 슬프다 언제 눈 앞에 노판 이런 집을 보려뇨. 내 집이 하올로 헐어져
여러 죽음을 얼어 죽음을 얻어도 또 족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읊었습니다. 자, 늦가을 또 늦은 폭풍, 늦은 태풍에 더 이상 피해가 없이 모든 분들이 다 따뜻하고 안온한 내 가족과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집을 마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